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대석의 홍지연 세실리아입니다. 네, 덥죠?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 며칠 전 뉴스에 이 미국이 이 40년 동안에 지금 최악의 경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름값 이 3월달 이후부터 계속 상승할 때 고민들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차를 몰고 오늘 꼭 나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로 네, 이렇게 끝없이 오르던 기름값도 이제 조금씩 숫자를 달리하고 저희 마음에 조금의 아주 조금인데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렇듯 모든 것이 오르는 것이 있으면 또 내리는 것도 있고 또 저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요즘은 참 많이 그래요. 이 머리가 입과 이 몸을 통솔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머리로는 딴 생각을 하는데 입은 정말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고 몸은 따로 놀고 네, 각기 이 파트별로 독립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요, 네, 아주 멀리에서 또 이렇게 오신 귀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께 인사를 시켜드리고, 소개를 시켜드리고, 또 이분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수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 자리까지 네, 나와주셔서요. 네, 네, 여러분, 수녀님 이 소개를 직접 한번 네, 시청자분들께 들려주세요. 네. 저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정교 수녀회 소속 이소피아 수녀입니다. 지금 현재 뉴멕시코에 있는 갤럽 교구 피정의 집에서 디렉터로 일하고 있고요. 일단 소개는 이 정도면 될까요? 네네. 네. 지금 뉴멕시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원주민 사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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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얼마나 지금 거의 계시면서 일을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그쪽으로 옮겨간 지는 7년 됐어요. 네. 갤럽 교구가 뉴멕시코와 아리조나를 이렇게 넓게 포함하고 있는 교구예요. 네. 미국 내에 미션 다이시스라고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갤럽 교구가 하나이고 아마 그 미션 다이시스 중에 면적은 어쩌면 가장 넓으면서 경제적으로는 가장 힘든 곳. 네. 네. 그래서 네. 가난한 교구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피정의 집이에요. 네. 그곳에서 원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네. 네. 그곳에서 원주민 그러면은 그럼 그 어떤 사람을 멕시칸들을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갤럽 교구가 네. 나바오 원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여러 푸에블로가 50 종족이 넘는데요. 트라이브가. 네. 그래서 일단 저희 교구 내에는 뭐 저희 피정의 집 가까이에 주니 푸에블로, 아쿠마 푸에블로, 라구나 푸에블로, 호피 뭐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종족들이 주변에 있어요. 있는데 네. 이제 다른 종족들은
모여 살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오는 보조로 예를 들어서 전기를 끌어다 대고 물을 연결하고 그래서 그래도 좀덜 불편하게 살고 계세요. 그런데 나바호 원주민들은 특성상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모여 사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많은 비포장 길들이 있는데, 레저베이션 안에는 10분씩, 20분씩 비포장 길을 가서 호간 하나가 있는 거예요. 나바호 사람들의 집 구조를 호간이라고 하는데, 팔각형 집이에요. 예, 밖에서 보면 팔각형이고, 안에 들어가면 텅빈 공간.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한쪽에서는 잠을 자고, 한쪽에서는 요리해서 밥 먹고, 그리고 물론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은 바깥에 있고. 아, 그러면은 수녀님 지금 이 계시는 그 본원이 아시시 프란체스코 정교수녀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그곳에서 지금 휘정이집을 하시면서 정교수녀회라면은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그런 수녀회인데, 네, 그 이제 그런 그 카리스마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한번 쉐어를 한번 해주시죠. 저는 저희 수도회가 1702년도에 아시시에서 설립되었고, 그 다음에는 한 200년 정도 이태리 내에서만 활동을 했어요. 그 수도회가 설립한 동기는 한참 전쟁 직후에 그 고아들이 학교도 못 가고 길에 이렇게 있고 하니까 우리 설립자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그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제 프란치스칸 영성을 따라가는 수도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한 200년이 지난 다음에 프란치스칸 영성을 가진 선교사들이 세계 각국에 나아가서 좀더 많은 일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수도회가 정교 수도회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렇게 되었고, 저는 한국에서 수도 생활을 시작했고, 이제 종신서원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 공부하러 잠시 와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 와 있으면서 미국에 계신 저희 수녀님들의 여러 상황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에 일하러 와야 된다고 해서 돌아가서 한참 동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총회에 참석하러 갔다가 저희 수녀님들이 점점 더 연세는 많아지시고, 그리고 성숙하고, 성소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가 많은 곳에서 와서 좀 도와줬으면 하고 청했어요. 근데 제가 미국 수녀님들을 사랑하기도 하고 수녀님들의 사정을 잘 아니까 한국 광구에 부탁을 해서 미국에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해서 온 지는 지금 한 아마 15년, 16년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계속 동부에 있었는데 한 7년 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톨릭 신자들에게 잘 차려진 교회에 앉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 걸 기다리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희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과연 미국 내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아마 하느님의 섭리였던 것 같아요. 가장 아주 가까운 시간에 프란치스칸 신부님들이 여기 뉴멕시코에서 프란치스칸 웹사이트에 함께 일할 프란치스칸 수도자들을 찾습니다 하고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뉴멕시코에 가서 상황을 봤더니 400년 전에 프란치스칸 수도자들이 와서 원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면서 사셨는데 이제 처음에는 아주 많은 신부님들이 일을 하셨어. 200명 뭐 이렇게. 근데 성소는 줄어들고 신부님들은 점점 연세가 많아지시고 이러니까 이제 더 이상 미션 처치 하나에 신부님 한 분이 있을 계실 수가 수가 없는 없네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부님 한 분이 3개의 성당을 돌봐야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와서 보고 이제 공동체를 뉴멕시코에 열기로 하고 이제 처음 공동체를 여는 멤버로 제가 선택이 돼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원주민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고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프란치스칸 신부님들이 운영하시는 미션 철치에서 저희 수도회가 1년을 거기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거기 살면서 그분들의 아픔을 가까이에서 보고 체험할 수 있었어요. 물론 넉넉하게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꽤 많은 분들이 전기 없이, 물 없이 아직까지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는 날씨가 더울 때는 굉장히 덥고 또 추울 땐 춥고 그런데 전기가 없으면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선한 음식을 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인스턴트 음식 내지는 깡통에서 보관된 음식 그런 것들을 드시다가 보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걸 저희들이 직접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교구에서 어떤 행사를 해서 제가 이제 원주민 자매님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갑시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 말씀이 수현님, 우리는 그만큼 돈 내고 그런 데갈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만큼의 돈이 25불이었어요. 1인당.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프로그램을 하고 점심도 제공되고 그런데 1인당 25불인데 그 돈이 많아서 못 내고 갈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분들의 이제 상황을 알게 되는 거죠. 제가 미션 철치에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보면 배를 눌러서 나가보면 애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기름값이 없다고 찾아오시는 분들. 그리고 애를 데리고 이제 어디 가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서 이 배고픈 애를 데리고 갈 수가 없다고 오시는 분들.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보고 그러면서 살고 있었는데, 한 1년 뒤에 이 갤럽 교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이 피정의 집에 책임자를 찾고 있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션 철지 있을 때는 많이 와야 50명, 적게 오면 20명, 보통 뭐한 2, 30명 정도. 그러니까 수녀 3명이 물론 기쁘게 열심히 일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근데 피정의 집에 자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정의 집으로 옮겨가면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할수 있겠다 하고 이제 미션 철치의 신부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이제 처음에는 우리 수녀님들이 걱정해서요. 신부님이 안 보내주려고 할 거다라고. 그런데 그분도 참 이렇게 열려 있고 마음이 크신 분이셔서 내가 200% 블레싱을 해줄 테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곳이 더잘 어울린다. 더 많은 일을 할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피정의 집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이제 피정의 집으로 간 지가 5년 정도 됐네요. 그럼 지금은 거기서 지금 이렇게 봉사하시는 수녀님들이 예전에 세 분이라 했는데 그분으로는 안 돼. 지금도 세 분이세요? 이제 원주민 직원을 써서 아, 그분들에게 이제 일할 네, 기회를 직업을 주고, 제공하고. 네. 아마 원주민 직원 4명, 그 다음에, 그냥 좀 이렇게 봉사하러 오셨다가 파트타임으로 고용한 유로피안 한 명, 그렇게 있어요. 그럼 그 피정의 집에서 이제 피정을 준비하시면은 그 뉴멕시코 시리 안에 그 뉴멕시코 안에 있는 그 교구에서 연락을 해서 다들 그 피정을 참여하시게 되나요? 아니면 그왜 길도 멀고 다들 그럴 네, 텐데.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피정의 집에 옮겨가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우리가 에너지를 쏟은 게 청소년 프로그램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보고 배운 게 아주 제한된
그리고 아픔이 많은 삶이잖아요. 네. 원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빼앗기고 그리고 보호구역이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 갇혀서 있다가 보니까 그리고 뭐 옛날에 보딩스쿨에서 자기들이 희생당한 것 뭐 등등 할아버지들하고 이렇게 이제 저희 피정의 집에 오셔서 시간 될 때 이렇게 이야기 듣다가 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가버먼트가 원주민들하고 협상을 할 때 우리가 의료, 교육,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하고 협상을 했는데 의료 이름으로는 책임을 졌어요. 그 원주민들이 사는 도시 가까이에 병원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건물은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의사 숫자가 굉장히 작아요. 숫자는 수만 명인데 그 병원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만큼인데 이제 우리 직원들 중에 감기가 걸리면 제가 빨리 가서 의사 만나서 어떻게 약 먹고 빨리 낫게 가라고 하면 절대로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서 5시간 줄 서 있다가 이제 의사를 만나면 의사가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지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면 감기니까 그냥 약국에 가서 약 사다 먹으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다음부터는 감기가 걸려도 제가 의사 보러 가라고 말하기가 네. 저도 미안한 거예요. 뭐 의료도 그렇고 생계도 이제 뭐 원조를 주긴 하지만 일단 근본적인 물과 전기가 없으면 그 돈으로 인스턴트 음식밖에 못 사 먹잖아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땅을 읽어서 야채도 해먹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곳은 사막이어서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그래서 하여튼 많이 어렵게들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속에 있는 쌓여져 있는 화, 분노 이런 것들이 또 삶의 어떤 어려움들이 겹쳐지면 그런 것들을 폭발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게 어쩌면 알코올, 마약. 그러다가 보면 이제 중독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들이 주변에서 그런 고통받는 분들을 보고 자라다가 보면 그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쵸. 자기들도 그렇게 이제 반복해서 살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아이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이 보고 사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뭔가 좀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다방면의 전문가들을 초대를 해서 아이들한테 강의를 해주고 근데 아이들이 너무나도 다행인 게 목말랐었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배운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보람되고 네. 주 정보로 이제 이 모든 살림 같은 것들이 나눠질 텐데 네, 이제 이게 얘기가 좀 벗어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이 생계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생활을 이어나가는 저희 생활에서도 팬데믹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굉장히 어려웠던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가난한 곳은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시간 동안에 수녀님은 그 주변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어요?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그 나바호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돌아가시니까 그 나바호 가버먼트는 완전히 그 통제를 했어요. 못 움직이게. 외부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그랬는데 그곳에 계신 연세 드신 분들은 차가 없으니까 주말에 이제 먼 친척 중에 젊은이가 와서 그분들을 모시고 나가서 장을 봐서 이제 이분들이 드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한 2주나 있다가 또 와서 그렇게 한 번씩 도와주고 그렇게 하며 살았는데 팬데믹 때문에 주말에는 완전히 통행금지였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음식이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팬데믹 때 저희들도 비정의 집에 문을 닫았어야 됐잖아요. 네, 그렇죠. 문을 네.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은 눈에 뻔한데 그냥 손 놓고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저희 수녀님들이랑 마스크를 만들어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네. 시간이 좀 지나면서는 마스크가 너무 흔해졌지만 처음에는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막 천이 구하려고 하는데 천도 잘 안 구해져서 그 흰 면 네프킨 가져다가 잘라서 마스크 만들어서 나누고 그 다음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분들이 홈리스들이에요. 쉘터도 문을 닫았고 숲 키친도 문을 닫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집에서 홈메이드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사랑의 선교의 수녀님들에게 갖다 드리면 수녀님들이 그냥 문에서 나눠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사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음식 못 배급 받아서 그야말로 굶어 돌아가시게 네,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사서 차에 싣고 이제 할 수 있는 만큼만 어떤 데는 정말 저희들도 못 들어가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갈 수 있는 곳들에 그렇게 음식을 해서 배달해서 드리면서 그래서 팬데믹 시작할 때 굉장히 두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공동체 수녀님들끼리 잘 지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비정의 집에 비정 손님을 못 받으니까 수입이 없어서 그쵸, 그쵸. 그렇죠. 봉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다행히 저기 메리놀 수도의 김알퐁소 신부님께서 그 시카고 신학대학에서 박사 논문 받으신 선을 통한 용서와 치유 논문을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저도 생각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서 신부님께 이제 신부님 책을 내시면 어떻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신부님께서 당신은 바빠서 못한다.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네. 수혜님이 그러면 책 내셔가지고 그 책 판매 수익금으로 원주민들을 위한 사목을 하세요.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선을 통한 용서와 치유 이 책을 천부씩 네 번 인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책 판매한 금액으로 수익으로 우리가 계속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원주민들을 위한 네. 봉사를 계속 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감사한 일이네요. 네, 알프소 신부님. 네. 네. 그리고 뭐 팬데믹 전에도 그러고 나중에 팬데믹 그 시기가 조금 지나면서 신부님이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뉴멕시코로 오셔서 네. 당신이 비행기표 끊으셔서 오셔서 한국 분들을 위한 피정 지도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오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도움을 받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비정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원주민들을 위한 봉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렵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네. 참 어려움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그 어느 누군가의 조그만한 그 빛을 보고 찾아가시는 그런 자본 잡아서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하느님의 네, 한 계획 안에 들어있지 않나 그럴 땐 좀 계획을 좀 더 많이 하셔서 좀 더 풍요로운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풍요롭다 보면 또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저희도 모든 것이 풍요로우면은 또 돌아보는 게 어렵고 이런 것들이 다 하느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이다 생각하면은 순명하고 살아가기가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마음이 참 아픕니다. 참 이렇게 제 사는 거에 급급해서 주변을 못 돌아보고 사는 게 아닌가 이렇게 가끔씩 이 자리에 오시는 이런 수녀님들 또 수도자님들 이렇게 활동하시는 걸 보면서 그때는 반성을 하는데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반복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쌓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내가 여유가 생겼을 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참 많네요. 네, 선생님 그러면은 이렇게 사시다 보면은 벌써 7년, 6년 네. 사셨는데 아픔이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아픔과 힘든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나눠주세요. 이제 저희들이 가능하면 원주민들을 이제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이제 원주민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식당이 굉장히 커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형제가 청소를 하고 있다가, 청소하면서 이제 라디오를 틀어놓고, 그 나바오 라디오 스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틀어놓고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굉장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가끔씩. 그래서 내가 왜 그러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또 젊은이가 또 죽었다고. 그래서 이제 왜 죽었냐고 그러면, 알코올 때문에 죽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라디오에서. 그러니까 그 나바네이션에서는 서로 소식을 공유해야 되니까, 누가 언제 어디에서 죽었다, 네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언어가 다르니까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직원을 통해서 제가 들으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프고, 뭐 많은 분들이 와서 도와주려고 하지만 저희들이 방문을 해보면 혼자 사는 노인이 그 아주 작은 호관에서 혼자 사시는데, 방문해서 안에 들어가서 보면 안에서 바깥에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집이 헐어 있는 거죠. 아, 네. 근데 추울 때는 굉장히 춥거든요. 그러니까 한겨울에 추울 때는 뉴욕의 날씨만큼 추워요. 그래요? 그런데 덥다고 이제, 생각했어요. 분지여가지고 높이가 백두산보다 조금 높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더울 때는 굉장히 뜨겁고 추울 때는 또 아주 춥고 이제 그런 곳에 계시는 할아버지 보면, 추우니까 나무를 떼야 되는데 그런 할아버지들이 직접 가서 나무를 뗄 만큼 건강은 되지 않고, 그게 나무를 사서 드려도 어떨 땐 끝이 없는 거예요. 집이 비어 있으니까 공기가 나가서 추워서. 아무리 떼어도 따뜻해지지 않고,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떨 때 마음이 아파서 그런 것이,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기회가 되면 나가서 도움을 청하는 일들이 가끔씩 생겨요. 근데 이제 가서 이렇게 원주민들이 어렵게 사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걸 할 수 있도록 이제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연방정부에서 돈을 많이 주는데 그분들은 게을르고 책임감 없이 그렇게 술 마시고 뭐 다 그렇게 다 쓰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왜냐하면 태어나서 보고 배운 게 그게 다니까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반복되고 있는 것뿐이지, 누군가가 그분들에게 정말 어떤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방법, 뭐 자원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려운 삶을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쉽게 손가락질하면서 책임감 없이 그렇게 게으르게 산다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뭐 요즘 왜 좋은 대학들에서 몇 퍼센트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주민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학비 없이 받아들여질 수는 있어요. 근데 레저베이션에서 그 학교에 아이를 보내면 기숙사비, 밥값, 책값을 대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빚 좋은 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근본적인 게 다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기회는 있는데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그런 상황들 보면 많이 마음 아프고, 어떨 때 이제 기회가 되면 좋은 일에 뭔가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연결도 해드리고 아이들이 좀
그동안 자기들이 살아온 삶과 다른 부모님들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의 미래가 좀 밝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냥 작은 노력이나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 정말 참 이게 이 좀 답답해요. 답답하고 좀 슬픈 이야기예요. 스님 그래도 네 이제는 이제 슬픈 얘기는 그만하고요. 그래도 거기서 그나마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았던 얘기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 얘기를 좀 나눠주세요. 이제 좀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볼 겸. 네. 우선은 좀 대외적으로 보면 저희가 피정의 집에 들어갔을 때 피정의 집이 지어진 지가 45년이 된 건물이에요. 네, 네. 그런데 교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완전히 뭐 보수 관리를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갔을 때 지붕에서는 막 비가 새고 바람이 세게 불면 창문이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고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제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 분들이 굉장히 좀 너그러우신 분들이 네, 많으세요. 네.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네. 많으셔서 제가 그쪽으로 옮겨가고 난 다음에 큰 지붕들을 서너 개를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식당, 강의실, 침실, 뭐 또 하여튼 이렇게 많이 바꾸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아마 한 반은 수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45년 동안 거의 방치되어 있었다면 네.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하는데 그중에 반은 해결이 되었고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3년마다 한 번씩 휴가를 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휴가를 갔다가 지난달에 한국에 있는데 우리 수녀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소피아 수녀님, 식당에 창문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막 급해져요. 네. 그런데 이제 창문 하나 바꾸는데 2,400불이더라. 그래서 내가 창문이 몇 개인가 하고 쭉 다 헤아려 봤더니 50개가 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바꾸고 이제 돈이 준비될 때마다 네, 하나씩 바꾸는 네. 거죠. 급한 것부터. 그래서 지금 4개 바꿔놓았고 이제 또 돈이 준비되는 대로 바꿔야 되는데 이제 그런 외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청소년이나 원주민들을 모셔다가 프로그램을 하면 그분들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의 삶에 어떤 조금씩 변화가 보일 때 그리고 다음 미팅을 기다리고 그럴 때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과 가까워지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보게 될 때 얼마 전에는 아이가 뭐 그 전에 한 몇 년 전부터 몸이 아파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아야 다음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도와줘서 그 아이가 졸업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잡을 잡기 위해서 그 간호보조사 잡을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스테이트에 가서 해야 되는데 다른 스테이트 가면 잠자리랑 힘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 아는 분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다가 네. 보니까 뭐 지붕 바꾸라고 돈을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수연님 이거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하시고 도와주는 분도 계세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중간 다리가 되어서 그분들에게 받아서 이 아이한테 전달해 주면서 그 아이가 필요한 걸 하고 그래서 잡을 찾고 그래서 이제 간호에 관심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간호보조사로 일을 하면서 이제 간호대학을 간다든가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에요. 그렇죠. 그냥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는 너무 초라한 거고 일상일 수 있지만 그쵸, 그쵸. 저희 동네에서는 레저베이션에서 그냥 조카들 보고 양치고 있다가
큰 도시에 가서 이제 머무르면서 그렇게 간호보조사 자격증 한 사람의 네, 한 사람의 네. 그 1인당 그 역을 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잘하는 네,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또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보고 그것을 배울 수 있고. 네, 배울 수 있는 그게 바로 네. 큰 목표 목적인 것 같아요. 그죠? 아, 참 아름다운 얘기가 많고 저희가 주변에서 보면은 그런 얘기들 많죠. 하지만 그 환경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것이 큰 이슈가 될 수 있고 아무것도 말이 안 되는 걸로 그냥 치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뉴멕시코 그 원주민들 사이에서 그렇게 아이가 잘 자라나가면은 또 다른 부모들도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애써주시고 또 그 바탕에 또 우리 수녀원에서 수녀님들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시면서 한 사람으로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큰 기쁨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글쎄요 많은 분들이 가보셨겠죠? 저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곳에 아리조나와 뉴멕시코 그 사막 도시 참 모든 것이 부족한 그곳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수녀님과 함께 그곳 생활을 얘기를 듣고 또 우리가 옆에 다른 나라, 다른 선교지가 아닌 또 이 나라 이 땅에서 저희가 눈길을 한번 돌려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수녀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저희에게 또 몰랐던 것을 알려주시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수님께 좋은 일이 또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또 뵐 때까지 여름이 아직 마무리 단계예요. 가장 더울 때가 7월 말 8월 달이라고 그러는데요.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 안내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과 FM 101.5를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1시간씩 두 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뉴욕 뉴저지 메트로폴리탄 지역을 모두 커버하는 스펙트럼 1493번과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4U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